마비노기, 당신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요? 혹시 이 노래 아세요? 그럼 이 노래는요? 와, 이 노래도 알아요? 그럼 설마 이 노래도 기억하세요? 설마 이것도? 정말 고맙네요. 이렇게 기억해주고 계시다니. 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마비노기를 기억하고 계신 밀리시안 여러분, 전 로젠젠이라고 해요. 왜 남자인데 역해하냐고요? 마비노기에서 남자가 역해, 여자가 남캐를 고르는 건 오픈베타 때부터 소중히 보존되어온 우리 마비노기의 문화죠. 근데 제가 누구인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건 전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죠. 아하이, 잠깐만! 이 복장 혹시 기억하시나요? 볼륨 베르모의 용소조예요. 무려 리블 리와 모자의 리레 리블 의상이란 말이에요. 옛날엔 참 비싼 옷이어서 구경만 했는데 요즘엔 저밖에 안 입어요. 그래도 여전히 예쁜 옷이에요. 기억난다고요? 전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있다니까요. 어디 보자. 티르코닐 광장에서 캠파이어를 피우고 마주 앉아 나무 열매를 캠프 쉐어링으로 먹어봤을 거예요. 그쵸? 아, 한창 축복의 포션 얻으려고 성당 알바를 하기도 했네요. 그때 경쟁률 장난 아니었죠? 퍼거스한테 그 비싼 롱소드를 깨먹기도 했군요. 세상에.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들 이제 초딩노기에서 다 직장노기로 바뀌고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은 너무 옛날 이야기라고요?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요? 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추억은 추억으로 놔둬야 한다. 마비노기 들어와서 할 게 없다. 솔직히 그래요. 들어와서 크게 할 게 없긴 해요. 물론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 날에 저승으로 가지 않아요. 윈드밀 돈다고 에너지가 깎이지 않아요. 2시간이 지났다고 던전이나 아레나로 도망가지도 않아요. 더 이상 티르코네 광장이 시끌벅적하진 않아요. 키아 라비 마스 던전 로비에서 통행증 파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1채널 덤바튼 유니콘 동상 앞에서 인챈트를 위해 모이는 사람들도 없어요. 15년이나 지났잖아요. 그쵸? 이젠 마비노기의 그런 모습은 못 보나 봐요. 근데 말이죠.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대로인 게 있어요. 아직도 마비노기는 누구나 양털을 깎아야 돼요. 방직 스킬을 올려야 되거든요. 아직도 마비노기는 일요일날만큼은 반드시 어드템을 받아야 돼요. 염색 앰플은 시간이 지나도 비싼 아이템이거든요. 만돌림만 있어도 서로 연주하고 놀아요. 남장 역해, 여장 남캐는 더했으면 더했지 그대로예요. 그리고 아직도 마비노기에서는 캠프파이어를 피우면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놀아요. 15년이 지났지만 마비노기는 아직 여러분이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게 많아요. 마비노기 판타지 라이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마비노기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한번 오랜만에 들어와서 직접 확인해보는 거 어떠세요? 언제나 괴수라고 불러도 유비라고 외치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즐마하세요.